말씀드리는 순간에 지금 그룹 D의 현재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룹 파이널 승자조 쪽에 래퍼 선수가 올라가 있고요. 네. 아래쪽에서 아까 보니까 킴 레저드 선수가 승자조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고 3라운드에서 프리티 민키, 나락스라 불리는 그렇죠. 바이퍼 유저와 리얼 보컬리스트 선수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네, 프리티 민키 대 리얼 보컬리스트, 리얼 보컬리스트 대 프리티 민키 시작 준비가 되면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된 것 같고요. 네. 네, 저희가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캐릭터는 아마 바이퍼와 아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프리티 민키 선수는 바이퍼로 원체 유명하고요. 리얼 보컬리스트 선수는 루퍼스로는 좀 상대하기 힘드니 아돈 아닐까 싶은데 예상대로 울트라 콤보 더블. 네, 사실 오늘 그 리자드 선수, 메카니컬 네? 리자드 선수가 예. 다른 국내 안 되시나 봐요. 예, 국내 바이퍼에서는 뭐 최강이다라고 예. 불리고는 있습니다만 뭐 피티 민키도 그렇죠. 최근에 대회에서 굉장히 많은 입상 경력이 있죠. 네, 3등 성애자잖아요. 네. 3등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자 버닝킥. 아 버닝킥은 진짜 잘했어요. 리자드 선수가 썬더 같은 지상전 압박을 잘한다고 보면 아 라이징 제기어. 아 근데 실력에 어울리는 픽살이 자 어떻게 마무리. 뭔가 경기가 좀 루즈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루즈하진 않지만 뭔가 짜임새가 약간 떨어지는 좀 네. 촘촘하지 못한 경기 진행. 그렇죠. 어 근데 말하자마자 아 디테일이 안 떨어지는데요? 어 말하자마자 안 떨어지는데요? 자! 아 근데 대공도 괜찮았고 오 지금 좋고요. 컨트롤 보세요. 컨트롤 프리티 민키. 자 강선더 후에 오 지금 지나갔어요. 아, 지금 저런 식으로 저 뭔가 라이징 제규어 뭔가 이상한데 경기가 강선더 자 경기가 자,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경기가 이상해요. 아 이상해요. 맥다이버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이상해. 이게 제일 이상했어요 지금. 아 이번 경기에서 아 이거 좀 아 그렇게. 역시 그 걸맞게 그 명성에 걸맞게 이상한 경기 계속 보여주시고 그렇죠. 계시는 선사하고 계시는 지금 물 드시고 계시는 프리티 민키. 네. 예전에 어떤 경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 선수가 앉기도 전에 때린다. 그렇죠. 네. 뭐 어떤 선수만 기억날 거예요. 어쨌건 계속해서 압박해주고 있는 나락스 네. 프리티 민키 바이퍼. 자 아, 지금은 관성 버닝인데 네. 하이점프 강킥이 삑사리가 나면서 오히려 때려버렸어요. 중단 좋고 관성 버닝 삑사리. 아 강선더 그냥 제가 한번 질러본 것 같은데 나 지금 강선더 캔슬로 피했어요. 오늘 경기 굉장히 해괴합니다. 그렇죠. 뭔가 네. 기괴한 게임. 네, 이게 굉장히 해괴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나락스가 승리를 챙겨가고 있는 건 맞는데 아마 버닝을 쓰지 않을까. 역시 예상대로 버닝 그리고 질르고 머리가, 저게 아... 방금 사실 구성했음 버닝이 때에 따라서 역과도로 들어갈 때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정역을 찍어야 되는데 워리건 쓰면 안 맞는 각도로 떨어져서 되게 귀찮거든요. 세이빙 앞대시로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세이빙이 나가고 패배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이대로라면 무난하게 2-0까지 가나 싶은데 나락스 라운드도 하나 따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리얼 보컬리스트가 좀 고민해봐야 될 건 루퍼스를 다시 꺼낼 것이냐 말 것이냐 같거든요. 아마 루퍼스는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아돈을 계속하지 않을까. 아 지금 딜레이 웨이크업을 의식한 셋업인가요? 아 멋있는데요. 지금 게이지가 4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날로 먹을 수 있다. 앉아 중킥. 앉아 중킥 날로 먹기. 아 들어갔어요. 자, 멋있는 자 버닝을 못 썼죠. 예 컨트롤 자랑했는데 울콘까지는 안 들어가고 오 대쉬를 했어요. 용기 있는 대쉬. 아, 투수 후에! 야, 이거 이지선도 좋았는데! 아! 마무리되면서! 멋있는 콤보로 마무리. 리얼 보컬리스트, 역가드 후에 콤보 깔끔하게 넣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아, 이거는 나락스 선수가 아까 레드세이브 맞추고 그냥 울트라 콤보 써도 됐는데, 약간 컨트롤 자랑하려다가 그냥 스스로 말아먹은 느낌이 있어요. 괜히 못 뿌렸어요. 그렇죠. 자. 아, 지금 잡고. 안전 점프 같이 들어가고. 리얼 보컬리스트. 세이빙으로 빠져나가네요. 자, 버닝킥. 아, 나락스, 역가드였어요. 레드 세이빙 맞았어요. 아, 울트라 콤보. 아, 울트라를 썼어야 되는데 잘못 나갔어요. 아, 약간의 코커맨드 미스. 다시, 후에, 레드 세이빙 후에,
아, 또 컨트롤 잘하네. 아, 그냥 또 사랑해요. 그냥 데미지 보정 들어가잖아요. 보정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나, 네. 나 컨트롤 보여주고 절대 싶어. 저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기긴 이기는데, 네. 질타를 받는 승리였죠. 그럼요. 지금 표정은 괜찮아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지금? 게다가 굉장히 의연합니다. 지금 저희 목소리가 다 들릴 텐데도 불구하고 요새 멘탈이 괜찮아진 건지 아니면 귀를 닫은 건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어요. 자, 귀를 닫았다고 보시면 되네요. 자, 어쨌건 계속해서 압박해 주다가 아 크게 콤보 한번 맞고 리셋. 어, 중단 두 번. 근데 나라스 선수가 컨트롤은 좋아요. 연습을 좀 해놓은 게 있어서. 그렇죠, 나이에 비해서. 아우, 그렇게 잘했어요. 사실은 거의 최고령작급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지만은 바이퍼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실 손을 굉장히 아 울트라 아, 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아! 앉아 중펀에서 또 울컵 쓰려다가 뻔하거든요. 앉아 중펀치에서 나컴자 이거 역전될 수 있습니다. 자 잡기로 역전되면서 아 정말 나라스 선수 지금 여유 너무 많이 부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하나하나 내주다 보면은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패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큰코 다칠 만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이즈모. 아, 세이즈모 경기 좋고 참다가 못해서 투스로 날아오죠. 자, 캐릭터들이 공중을 많이 날아다니는 캐릭터들이어서 이게 좀 해설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지 못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만 뭐 다 아,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요. 자, 라이징 제규어. 아, 라이징 제규어. 아, 지금은 너무 타이밍이 늦었네요. 잡기 피하고 기본기 견제, 기본기 견제. 바이퍼 입장에서 기본기 견제 맞춰줄 이유가 없죠. 저렇게 페이크를 가미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압박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콤보. 아, 지금 라이징 제규어. 라이징 울고. 라이징이에요. 자, 이제 안마해주고. 배트맨도 아니고. 이제 마무리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셋업. 이길 잘 들어가야 돼요. 아, 이길 수 있어요. 자, 바이퍼예요, 상대는. 야! 아, 뭐야, 아, 이게 뭔가! 보컬리스트! 아 급했어요. 아 방송 한 대 때리고 끝날 게 아니었어요. 아 앉아 중펀치에서 약 라이징 정도만 넣었어도 약 공격이나 지금 아... 콤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이득을 가져가고서 앉아 중펀치에서 라이징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재규어 킥을 넣어요. 아주 아쉽네요. 자신을 갖고 그냥 지르면 됩니다. 3라운드 시작하자. 한 번 더 한 번 더. 굉장합니다. 구석 한점 콤보 콤보. 예! 이야, 순식간에 몰아붙여. 리얼 보컬리스트 방금 라운드가 굉장히 억울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죠. 자, 3라운드 굉장히 밀어붙여서 또 다시 한 번 따냈고요. 음료를 취소하고 있는 나락스 선수. 자, 목을 열심히 축이고 있죠. 자, 다시 이제 아, 2대 1이군요. 네, 세트 스코어는 2대 1로 4세트 들어갑니다. 네, 프리티 민키가 앞서고. 오, 중단 잘 막았어요. 저 보기 힘든데. 강킥 견제, 강킥 견제. 투스, 아, 투스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지금. 대시나 점프도 섞어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세이즈모 견제가 너무 이제 좀 힘드니까, 지금처럼. 이것저것 다 섞어야 돼요. 조만간 아. 잠입에 스파교실 열리겠어요? 아, 지금 견제 좋고. 자. 투스 좋네요. 약으로 쓰면은. 아. 버닝킥. 대격킥 잘 썼는데. 자, 카운터 쳤는데. 네. 카운터 노리고서 근접 중퍼치 했는데, 아, 데미지 많이 들어가고, 승용권? 중단 컨트롤 자랑 컨트롤 다시 자랑. 아 레드 세이빙 요번에 괜찮았는데 아 아깝네. 근데 게이지 써서 그냥 도망갔어요. 좋은 선택. 잡기 이제 구석이에요. 구석이에요. 구석이란 말이죠. 구석에서 다시 구석으로 자, 다시 구석 똑같으냐 아, 일단... 아니면 투스냐 뭐냐. 자 아 이틀 콤보 쓴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가드 데미지가 아니라 맞아 죽었단 말이죠. 아 맞아 죽었어요. 저 울트라 콤보 쓰거나 워리가 쓰다가 아마 맞아 죽은 것 같아요. 자 프리티 민키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됩니다. 그쵸, 본인의 지금. 나이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쵸? 자 조금 사담이지만 최근에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신 프리티 민키님이시거든요.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머리는 좋아요. 그럼요. 몇 번이나 바르지만 나이가 문제겠죠.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그다지 많지 않은. 지식과 지혜. 그렇죠. 네. 발음 솔로몬과 좀 정반대죠. 야, 라이징 두 번? 몰라. 오! 자, 야, 이건 진짜 들어가네요. 이건 정말 잘했어. 아, 저 나이에. 리얼 보컬리스트. 프리티 민키. 버닝킥 여기까지. 이야! 아, 라이징 제규어. 강썬더. 질러. 잡기. 몰라요. 이 다음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울트라 썼는데, 콤보를 놓치고. 자, 강썬더 후에. 이야! 이게 뭔가요? 제규어!
투스로 리얼 보컬리스트.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앉아 중포치에서 하이점프 캐슬 울 것만 안 했어도 아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확실히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돼요. 그렇죠. 철저하게 끝내야 됩니다.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게임 내가 아니라 외적으로 해도 충분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두 번의 실수가 쌓이고 쌓여서 2대2까지 왔어요 지금. 자 중단. 지금 정신 차리고 잘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한 점 싸움은 몰라요 누가 될지. 아 지금 많이 질르고 있어요. 아 어허. 자 방금도 한번 놓쳤죠. 지금 갤러리들의 탄식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리얼 버컬리스트는 지금 긴장을 좀 늦춰야 돼요. 네,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요. 아 좋아요. 아 방금도 한번 놓치고요. 더 좋아 더 좋아요. 잡기 한 게 다행이에요. 자 야옥가드. 자 리얼 버컬리스트. 오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써 리얼 버컬 아 리얼 버컬리스트 안 돼요. 이게 뭔가요? 아 이런 식의 플레이는 안 돼요. 실루나의 잡기? 지금 너무 긴장했어요 리얼 보컬리스트. 아 왜 올라가나요? 왜 올라가나요? 아. 자 역가드 버닝. 자 역가드 후회. 아 썬더러스로 이게... 마무리되면서 아니 세이빙 3단계를 했으면 됐는데 왜 리얼 보컬리스트가 왜 세이콤을 써서 아 거기서 라이징 제규어를 그냥 생으로 맞춘 것이 아 그리고 최대 데미지 콤보. 아 낙성 잘하고 있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멘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아, 무너졌어요. 아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리얼 보컬리스트 아, 자 세이빙 잘 받아냈습니다만 아 지금 아 세이지 모에머 아, 지금... 아 힘들어요 힘들어. 퍼펙트 브리트 윙키 정말 탄식만 나오는 안타까운 경기였습니다.